안녕하세요. 보디어 플란트 유아정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일 대표적인 탈모 약이죠. 피나스테라이드를 먹었을 때 혈중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복용 초기에 오히려 10에서 20% 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요. 그런데 이 먹는 탈모약의 성기능 관련 부작용 역시 복용 초기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레벨이 올라가는데 왜 오히려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늘어나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보디 남성용 탈모약 하면 피나스테라이드, 부타스테라이드가 있는데요. 기전은 비슷해요. 몸 안에 있는 5알파 환원효소라는 효소를 억제해서 피 속에 있는 테스토스테론을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이라고 하는 DHT로 변환하는 것을 막아주는 효소입니다. 이 효소를 막게 되면 원래 피 속에 있던 테스토스테론이 DH가 되지 못함으로써 오히려 복용 초기 1, 2주 사이에는 테스토스테론 레벨이 10에서 20% 올라가요. 그러면 테스토스테론이 올라가면 뭐 성욕도 강해지고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오히려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얘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생길까요? 몸 안에 남성 호르몬이 테스토스테론만 있는 게 아니에요. DHT 또한 강력한 남성 호르몬입니다. 강력한 남성 호르몬인 DHT가 줄어듦으로써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5알파 환원효소 자체가 또 다른 호르몬 대사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제일 좀 성기능 관련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알로프레그나놀론이라는 성호르몬 관련 신경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탈모약을 먹게 되면 DHT나 알로프레그나놀론이 줄어들어서 그런 것들이 나의 기분이나 성욕 같은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테스토스테론이 늘어나면 테스토스테론이 일부 변환을 해서 에스트로겐이 되거나 아니면 안드로겐 호르몬 수용체의 민감성 자체를 먹는 피나스테라이드가 좀 변화시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는데 뭐 확실하지는 않지만 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제일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 것은 복용 초기에 안 먹어본 약이잖아요. 남성용 탈모약은.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도 굉장히 큰 것으로 조사가 됩니다. 이런 호르몬적 변화와 심리적인 영향 이런 것들 때문에 복용 초기에 탈모약에 대한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좀 더 많고 똑같이 약을 먹어도 점점 부작용이 줄어들면서 좀 오래 복용할수록 성기능 관련 부작용 양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테스토스테론 레벨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몇 주 있으면 복용 전과 비슷한 정도로 다시 조절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남성 탈모약을 먹었는데 복용 초기에 좀 성기능 관련 부작용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아주 심한 경우가 아니면 조금 지켜보자. 왜냐면 시간이 지나면 이 호르몬 레벨이 복용 전으로 돌아오면서 부작용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다만 부작용이 너무 심하면 용량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끊어보자. 혹은 부타스테라이드를 먹는 경우라면 이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피나스테라이드로 바꿔보자. 혹은 다른 이제 뿌리는 피나스테라이드나 다른 치료요법들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치료요법들을 고려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마다 굉장히 뭐 부작용의 정도나 지금 탈모 정도 아니면 선호하는 요법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일관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고 병원에 와서 이제 내 상황을 직접 설명을 하고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도 달아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